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A조 최종전 경기.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자, 한재선 선수. 자, 포즈클랜 첫 번째 주자 11시 진영의 초록색 저그 한재선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은 아마다 멀티 가져가는 빌드. 양쪽 다 똑같은 빌드인 것 같네요. 아니네요. 예. 자, 앞마당 먼저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이쪽은 앞마당 먼저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앞마당 먼저 한 김진영 선수. 자, 에버클랜의 김진영 선수입니다. 5시 파란색 저그. 5시 파란색 저그 김진영 선수. 자, 일단 오버로드를 통해서 사내바 저걸 오는 것을 확인할 텐데. 자, 이거 뭐 저걸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시간만 지나면은 투의 처리가 먼저 퍼진 김진영 선수기 때문에, 자, 이것만 잘 막아낸다면 충분히 뭔가 움직임을 보이기는 쉬울 텐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수비. 자, 반대로 한지 선수는 여기서 저걸 링을 함부로 잃으면은 사내바 역공에도 무섭기 때문에, 자,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예, 무리하려면 이제 발업이 먼저 되는 그 타이밍 이용해서 사내바한테 들어가는 그런 공격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노려보는 움직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걸링 계속 뽑힙니다. 한재선 저걸링 계속 내려옵니다. 자, 한재선의 저걸링. 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자, 일단 저걸링 옵니다. 자, 발업 됐고요. 자, 발업이 아직 안 된 김지영 선수. 자, 드론까지 합세를 해서 사내바 공격을 막기 위한 움직임. 일단 조금만 좀이 지나면은 김지영 선수가 저걸링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버티기만 하면 돼요. 발업되기 전 타이밍 버티기만 하면 돼요. 네, 발업된 다음부터는 자신이 더 세다는 거 알거든요. 자, 일단은 김지영 선수 한번 버텼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 한재 선수 뭐 저걸 몇 개를 돌려가지고 뭐 빈집표를 가는 움직임 아니라면은 본질 성큰, 네, 앞마다 성큰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영로시 옵니다. 발업 됐어요. 자, 발업 됐습니다. 김진영. 자, 저를 한 개 끊겼고요. 자, 시간 돌리기. 자, 돌리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서 성컨이랑 같이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자, 들어갑니다. 김진영 선수. 자, 일단 타이밍 좋아요. 자, 일단 지금 한지 선수가 좀 빌드가 좀 애매했죠 지금 방금. 자, 성큰 콜로니를 제가 지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짓기 전 타이밍. 자, 짓기 전 타이밍 드론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 저를 계속 나와야 돼요. 자, 그래도 한재선 한번 버팁니까 이거? 자, 성큰 콜로니 짓고 있는데요. 자, 한번 버팁니까? 자, 한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영. 자, 이걸 드론을 잡습니까? 자, 그렇죠. 드론 두 개 잡고 뺍니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일단 스파이어 양쪽 다 비슷한 타이밍에 스파이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드론 두 개 잡았고요. 일단 저걸링 통해서 사내바 성큰 짓게 만들었고, 드론 두 개 사내바 잡았고, 나는 드론 두 개가 충원됐죠. 자, 이렇게 되면 김지영 선수가 좋은 건데, 자,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 저걸링 돌리기. 자, 그게 안 된다면 뮤탈리스크 싸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쪽 다 드론 생산 시중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럼 앞마당 가스 올라옵니다. 김지영. 자, 분위기 좋았어요. 김지영 선수가 방금 전에 그쵸. 네, 한재 선수가 좀 애매하게, 네, 발업된 타이밍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네, 뭔가 애매해지면서 이득을 많이 못 본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양쪽 간의 뮤탈리스크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상병력 주도권을, 자, 그쵸. 자, 김지영 선수가 잡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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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지금 뮤탈 뽑을 타이밍이거든요. 이야, 김진영. 자, 스파이어. 이거 스파이어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깨지면 한지선. 자, 스파이어.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와, 김경 선수 진짜 저도 생각을 못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 타이밍을 들어오면서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격차 많이 벌어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자, 밑에스크를 최대한 찍어놓은 게 이제 3개 4개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상대방이 뭐 미타스크 3개랑 뭐 스커지랑 같이 오면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나요? 스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스포콜을 지을 돈이 있나요? 아, 없네요. 네, 드론 뽑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지. 미타스크 4개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어떻게든 찍으면 이깁니다. 이거 소모전 해줘도 돼요. 왜냐면 사람이 스파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아, 스포콜을 지으려고 챔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늦었죠. 와, 제재. 자, 김경 선수가 첫 번째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 타이밍 진짜 찌렸어. 칼 타이밍이었어, 칼 타이밍.